볼리비아에서 캠필로박터로 추정되는 콜로니를 선별하여 혈액 한천 배지에 신속히 접종합니다. 42도 배양기에서 미호기 조건으로 24에서 48시간 배양합니다. 배양된 집약은 암시야 또는 위상차 현미경으로 검경하거나 대비 염색하여 모양을 관찰합니다. 캠필로박터 확인 시험에서 대비 염색은 10ml의 식염수에 두 방울의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혼합한 용액을 이용합니다. 균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얇게 도포합니다. 타지 않도록 주의하며 균을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킨 균에 희석한 크리스탈 바이올렛 용액으로 1분간 염색합니다. 슬라이드 글라스를 뒤집어 흐르는 물로 씻어냅니다.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모양을 확인합니다. 카탈라아제 테스트 튜브에 피지올로지컬 솔루션을 0.2ml 가합니다. 배양된 균을 루프를 이용하여 섞은 후 1분에서 5분간 기다립니다. H2O2 리에이전트를 4-5방울 가하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배트리 DC에 옥시다아제 테스트 스틱을 준비합니다. 루프로 균을 따서 옥시다아제 테스트 스틱에 접종합니다. 옥시다아제 테스트 시약 한 방울을 균 접종면에 떨어뜨립니다. 35에서 37도 조건에서 10분 간격으로 변화를 확인하며 10분에서 30분 동안 배양합니다. 빈 튜브에 멸균된 증류수를 0.2ml 가합니다. 콜로니를 취해 잘 풀어줍니다.
하이퓨레이트 테스트 디스크를 꺼내어 콜로니를 접종한 튜브에 넣습니다. 36도 조건에서 2시간 배양합니다. 니나이드린 리에이전트를 3, 4방울 가한 후 섞어줍니다. 36도 배양기에서 10분 간격으로 변화를 관찰하며 3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